내가 원치 않은 싸움이 흥하는 게 됐을 때 1대 다가 되면 내가 양쪽에서 이렇게 되는 건 영화야. 안 돼. 한 사람, 다리 들인 한 사람을 잡아서 계속 내 앞쪽에 세워줘야 돼. 방패. 1대1로 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거짓말, 거짓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뭐가 중요한 건데? 해볼까, 그래? 양쪽에서 노래니까. 둘러싸이죠? 네. 제일 중요한 게 뭐 있어요? 뭐 있어요? 1대1로. 그렇죠. 1대1이 상황을 만들어야죠. 네. 지금 스파링 하면서 저는 이쪽 주고 이쪽 주면서 계속 뭐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줬죠. 네. 네? 이쪽 주고 나서 여기 들어가서 내 이쪽,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그럼 어떻게 돼? 나는 1대1이 되는 거야.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양쪽에 서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실제로 이런 상황이 실제 상황에서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뭐 술 먹고. 내가 원치 않는 싸움이 흥하는 게 됐을 때. 1대 다가 되면, 더 많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각자 싸우게 되면, 내가 양쪽에서 이렇게 듣는 건 영화야. 안 돼. 여기 때리고, 여기 때리고, 여기 때리고, 여기 때리고. 물론 막, 실력 차이가 엄청나게 해서 뭐 싸움이 피곤한 싸움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1대 다수의 상황이 되면 무조건 한 놈만 잡아 붙인다는 얘기 있죠. 그것처럼, 한 사람, 다리 들인 한 사람을 잡아서 계속 내 앞쪽에 세워줘야 돼. 방패. 알겠어요? 네. 그래서 밀어주고, 문도 밀게 하고. 다시 있으면 또 왔다가 상황 봐서 다시 돌아줘야 돼.
알겠어요? 그렇게 해야 그나마 내가 양쪽으로 둘러싸여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손쓰지 못하는 상황을 면할 수가 있다면 중요한 게 뭐라고? 네, 직선으로 만들어요. 줄 세우기 해줘야 돼. 줄 세우기. 그냥 발을 빨리 움직이던 상대방을 주고 끝을 주고 이쪽으로 빠져서 계속 움직여주면서 상대방 뒤에 숨어서 움직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러려면 뭘 연습해야 돼요? 스텝. 우리 풀발기 안에서도 지금 다 해결이 되는 것도 있죠. 때리고 옆에 발기로 빠져주고, 그죠? 때려주고, 때려주고, 풀려 발기로 돌려주고, 다시 때려주고, 때려주고, 옆에 발기로 빠져주고, 때려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스텝 훈련이 진짜 중요하다. 지겹지만 스텝 훈련이 중요하다. 그걸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해보니까 그 느끼시겠어요? 네. 확실히? 마치 스텝이 나가네요. 그죠? 상근이도? 네. 오케이. 좋습니다.